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기 점상에 아주 높으신 어르신분들이 앉으셨어요. 그래서 방울이 오늘은 왕방울이에요. 네. 대신할머니 방울이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그 말씀드린 목당그림, 저희 신도가 이제 목당그림 좋아한댔더니 직접 신도가 목당그림을 그려왔어요. 제가 저 부채를요. 그래서 이걸로 쓰고 막 그러거든요. 딸랑딸랑, 연하은의 미화봉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 그 계룡산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많이 고생하셨죠. 예, 뭐 굉장히 힘들었어요, 오면서. 네. 힘들어가지고 간신히 왔는데, 조금 시간이 늦다 보니까 그 계룡산 입구가 좀그 도로가 좀 복잡해요. 네. 저는 이제 운전한 지 경력이 10년인데 운전 미수 조금 미숙해요. 되게 잘하시는 것 같던데요. 아니 잘 못해요. 사고를 잘 내요. 그래서 졸려서 네. 고단하니까 네. 굉장히 졸려서 혼났어요. 아. 예, 그래도 어쨌든 간에 무사히 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계룡산 제가 항상 갔다 오면 힐링들이 둥둥둥 뜬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는 항상 가는 도중에 성부를 받든 오는 도중에 성부를 받든 그러는데, 네. 갔다 온지 지금 이틀 됐잖아요. 네. 어제도 오늘도 계속 성부를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구독자들도 이렇게 삼재풀이하고 홍수맥이 해보신 분들이 네. 당연히 2020년도에 네. 그만한 대가를 이렇게 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서 참 감사해요. 네. 예, 제가 고집하는 데가 꼭 거기거든요. 네. 신념들이 다 보여요, 정말. 네. 예, 그래서 저는 벌써 성부를 착착 보고 있어요. 네. 아, 정말 좋네요. 생각지도 않은 성불들. 아, 생각지도 못하셨던 거요? 그거는 신령님들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네. 계산이 없던 게 오는 거죠. 네, 예고가 없으니까요. 예고 없이. 네. 예. 그래서 아, 계속 좋아요. 계속 기도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네요. 할 수밖에 없죠. 네. 사실은 계룡산 매일 가는 것도 좋을 텐데 워낙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체력도 그렇고 또 법당에서 조금조금만 그런 빌어줘야 할 일들이 많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자주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에 네. 저기 뭐야 그 쥐띠들은 12월 달까지 이렇게 다 풀어 드렸잖아요. 네. 근데 쥐띠들이 작년에 사실 이것저것 안 좋은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근데 올해는 제가 2020년 그 쥐띠는 대박 나는 띠라고 했는데 네. 제가 이제 1월 달그 쥐띠들이 어떤 운이 오는지 제가 한번 이제 구독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대되는데요. 네네 네.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할머니 제가 오늘은 나이가 네. 너무 어린 20대는 빼고 네. 가장 정년기인 네. 37살, 49살, 61살 네. 짓들을 한번 풀어보려고 네. 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37살 짓띠. 자, 정자년에는 37살 1월달이 어떠냐면은 참음은 복이 와요 그래요. 참음은 복이 와요 1월달에. 그 다음에 가정 불화가 조금은 이어지긴 하나 네, 초반에 꺾이는 운이에요. 초반에요. 초반에. 그래서 괜찮고요. 네. 그리고 쥐띠들이 1월달에 그릇그릇이 다 나와 있는 형국이에요. 그게 뭐냐면 식구들이 네. 자꾸만 와서 이렇게 다복하게 네. 모으는 해다 이거예요. 아, 물론 좋은데요. 그 부인들은 그게 귀찮을 수도 모르지만 네. 사실 부인들도 이렇게 귀찮아하지 않으면서 네. 참여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운이고요. 그다음에 37살의 쥐띠들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은 사업도 그런대로 아주 잘 풀리진 않지만 그런대로 풀어가는 형국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래도 괜찮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건강운을 한번 봐준다면은 네. 37살 1월달에 매우 괜찮다. 네. 그리고 쥐띠들이 자꾸 지들이
빨리빨리 기억하잖아. 네. 근데 실질적으로 쥐띠들이 선을 읽어서 쥐띠들이 빨리빨리 막 움직여서 네. 먹을 것을 찾아 나서요. 아. 그러니까는 이제 그 내가 올해 뭘 해서 먹고 살 건지 그거에 대한 변화 변동 이런 게 많이 생긴다는 거죠. 네. 기존의 묵은 것들을 버리고. 네. 네. 그러다 보면은 이거는 대성을 할 수 있다 그래요. 네. 대성. 대성. 성불 보는 거랑 대설 보는 거랑 틀리잖아요. 네. 대성 볼 수 있다는 거는 크게 성불을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1월 달에 이 정도면은 굉장히 괜찮으나 한 가지 나쁜 건 있네. 어떤 거죠? 1월 달에 그 우정을 맺은 사람 있잖아. 네. 가까이 지내는 우정. 네. 괜히 그 친구가 잘 되면 그 배 아프다고. 네. 괜히 그 시비거리도 안 된 것 같고. 네. 괜히 꽃 피는 집을 갔다가. 네. 괜히 그냥 째려보고 불편하다 그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막 이러고. 아. 좀 그런 거는 좀 있지만은 그것도 그새 또 풀어져요, 우정이. 네. 근데 좀 뭐 이 정도면은 운이 우리가 살다 보면 운들이 워낙 나쁠 때는 확 너무 나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정도면은 아주 좋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경자년에 1월달에 이 정도 운이면 참으로 괜찮다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49살 짓띠 임자생이죠? 네. 임자생들이 작년에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래도 아주 나쁜 건 아니야. 네. 근데 소수의 나쁜 사람도 많이 있었겠죠. 근데 네. 이렇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아주 좋은 사람들이 드물었어요. 네. 예. 네, 근데 9수 우리가 보면은 9수에는 뭘로 치고 가도 치고 간다. 저도 네. 궁금해요. 네. 짓띠가 좋다고 했는데 49살이야. 네. 그럼 특히 또 1월 달이면은 첫 출발하는 해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나올까 궁금했거든요. 그러면은 짓띠들이 49살, 9수에 잘 넘길 수 있나요? 솔직히 1월 달에는 사실은 반반입니다, 운이. 네. 그래서 한 상반기는 그런 대로 괜찮으나 네. 하반기 때는 약간 부부 화합이 또 조금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누가 저기 부부지간에 누가 아프고 골치 아프다 이게 나. 하반기에는. 네. 그러나 이거는 또 이게 수술하고 약 바르고 그러면은 다 나아버리니 네. 무서운 병도 아니고 네. 요게 조금 머리는 아프겠다 그래요. 아. 그리고 49살짜리들이 그 다음에 1월달에 그 경제적인 게 어떻게 흐를까요? 처음에는 뭔가 조금 확 들어오는 듯 하더니 1월달에는 자꾸 주춤하다, 네. 주춤하다가 내가 돈이 말리니까 친구한테 좀 이렇게 바로 이렇게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우리가 빚지는 거잖아요, 1월달에. 그쵸. 경제적인 운이 별로 안 좋잖아요. 네. 근데 가다 보면은 이제 하염없이 풀릴 수 있는 기운이 와요. 네. 기운이. 기운이요. 예. 근데 이제 돈을 빌렸으나 이자돈을 줄래니까 짜증나가지고 괜히 자기가 심통이 나는 거야. 네. 근데 이런 게 싫으면 본인들이 열심히 모아놓은 돈 꺼내서 쓰던가, 네. 안 된 걸 빨리 정리하던가 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신경 쓰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걸로 봐서 1월 달에는 그래도, 우리가, 옛말에 보면, 논밭을 간다 하잖아요. 네. 근데 논밭을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나마 논을 간다. 밭은 간다는 소리가 안 나와요. 네. 그러면 차라리 밭을 갈고 논을 간다 하면 더 안 좋은 거거든요. 아. 근데 논을 갈고 밭은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이런 아구가 잘 안 맞는 거지. 네. 경제적인 게. 네. 그런 게 좀 있고요. 또 이렇게 49살들이들 이제 1월 달에 촉이 이렇게 밝았으나 네. 이렇게 우리가 불을 켜도 이렇게 촉을 밝았으나 불이 이렇게 온전하게 잘 켜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꺼지려고 깜빡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네. 예, 자꾸만. 근데 그러다가 이 불이 왕방울처럼 커져요. 우리도 제가 집 초를 켜면 네.
초에서 막 눈물을 흘리는 초가 있고 네. 초에서 꽃을 피는 초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꽃을 피는 그거는 이 사람이 재수를 보겠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네. 근데 실제로도 그렇고요. 네. 근데 나중에는 왕방울만한 이 그 불꽃을 탁 튀길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걱정도 없어도 되고 그릇을 말하면은 우리가 너는 종지 그릇이냐?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그릇을 말하면 밥그릇 요만한 거, 국그릇 이랬잖아요. 네. 근데 그릇을 말하면은 49살 임자생들은 그릇은 냉면 그릇이야. 냉면 그릇이에요. 대포가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재물을 여기다 쓸어 담아야 되잖아요. 네, 네. 나중에는 그래도 이 냉면 그릇에 어느 정도는 수북, 이렇게 옆에는 좀 비어서도 수북하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고 막 먹었거나 네. 뭔가 전환을 하려고 막 먹은 사람들은 해도 될 것 같아요. 단지 건강관리 조금 잘해라 이럴 때부터 네. 그런 게 좀 보여요. 왜냐면 이거는 작년에 이렇게 고생하고 힘든 이런 것들이 여파가 네. 와서 1월달쯤에 이렇게 이렇게 건강을 조금씩 문제가 나타나지 않나 싶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건강이 네네. 최고인데 네. 그렇죠? 그 다음에 61세를 보면은 61세는 1월달에 세도가 좀 커요. 세도가 네. 크다는 거는 내가 책임과 의무를 완수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전체적인 금전을 봐도 61세들을 보면은 그런대로 괜찮으면서 뭔가 이렇게 부황나듯이, 부황나는 거 알죠? 네. 너 부황났냐 그러잖아. 네, 네. 부황나듯이 이렇게 커져갖고요. 네. 되게 나는 신사야. 네. 나는 멋쟁이야. 네. 이런 가우가 잡힐 수가 있대요. 네. 그래서 61세도 한참 일할 나이잖아요. 그럼요. 그쵸? 네. 근데 생각보다도 뭐 가정적으로 보면은 약간의 뭐 그 61세들은 이렇게 여자분들 상대방 여자분들이 조금 네. 쨍알쨍알쨍알 하는 운이에요. 네. 그거는 잔소리. 왜냐면, 노후다 보니까, 노후로 향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조금만 먹고, 네. 좀 더 모으자.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네. 아우로, 그렇게 안 해도 다 먹고 사니까, 네. 제발 그냥 잠자고 있어 보세요. 참아 보세요. 네. 그러면, 잘 알아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자 건강운이 참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1월달에 네. 첫 출발을 어떻게 하나 봅시다. 건강운은 그래도 그런대로 뭐 약간 뭐 낙엽이 지기는 하나 네. 낙엽이 진다는 거는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막 이제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자꾸 내가 가서 사우나에서 사우나를 하고 싶고 막 이런 그런 저기가 좀 그 활력 그런 활력소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자꾸만 네. 이게 몸이 둔너지는 거야. 그리고 아. 발이라도 닦아야 되는데 귀찮아. 네. 누가 세수자에다 물이나 좀 떠다 줬으면 좋겠어. 네.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기가 꺾이는 거예요. 네. 생각보다 빨리 꺾이죠. 아, 근데 네, 그러면 안 되시고요. 네. 이분들은 내가 봤을 때 1월 달부터 보양 간첩을 해먹는 게 괜찮을 거라고 여겨져요. 네. 근데 보양을 드시고 나면은 진짜 이분들은 효력이 아주 좋아. 네. 나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력을 네. 두 배를 나타낼 수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보양을 먹다 해서 금방 효과가 좋은 건 좋은지 뭔지 모르겠어 그러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한번 내가 보약이라도 먹고 몸을 단수를 한다면 되게 좋다 이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경제적인 건 괜찮죠. 건강 이 정도면 뭐 괜찮죠. 뭐 집안 단속도 이 정도면 괜찮죠. 재미나게 사나요? 재미나게 사나 좀 물어봐야지. 우격다짐으로 네. 높이 우격단점으로 높이 노세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약간의 노란 잎은 보여. 우리가 노란 건 좋지 않아요. 네. 이게 건강을 딱 볼 때 약사 줄력에서 딱 봤을 때 이 사람 쳐다보면 노란 바닥이 보이면 좋지가 않아요. 건강이. 아.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노란 잎이 살짝은 보이나. 네. 그 뒤에는 그 파란 이파리가 많다 이거야.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죠. 그렇죠? 네. 왜냐면 나이가 먹으면 당연히 인생이 썩어가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건강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너무 고생한 사람들은 몸을 너무 아끼지 않은 사람들은
막 지금 우리 나이 때 여기저기가 막 아파서 굉장히 고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61살이면 써먹을 수 어느 정도 써먹었잖아. 그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도 뭐 파란 이파리가 남을나면 많다는 거는 앞으로 또 연세가 있지만 진전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드렸고요. 73세는 사실은 이분들은 만사 귀찮아가지고 안풀 거니까 제가 안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37, 49, 61살 GT 어쨌든 간에 탁 제가 지금 또 얘기하니까 쌀이 갑자기 예? 지들이 막 이렇게 쌀 같은 거 물고 오나 봐. 내가 맞히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쌀이 막 쏟아져.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지들이 올해 재물을 이런 게 죽긴 좋은가 봐. 그리고 임자생 아홉수도 그닥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고 반만 조금 이렇게 조금 건강 때문에 약간 그게 조금 문제가 된다 이거고 보편적으로 이 정도면은 아주 좋다고 봐요. 1월 달 출발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감독님. 네, 그리고 오늘은 제가 경자년 1월생 아니 1월 달 제가 이렇게 지트들 풀어봤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그렇게 나쁜 말이 안 나오니 다행이에요. 왜냐면 저는 나쁜 말이 나오면은 그냥 그대로 뱉는 성질인데 크게 나쁜 말이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